몇반이야? 제일 좋은 거는 책에 가까이 하는 모범적인 학생임. 독후감을 쓰면 금장, 은장. 자. 알림자 1년 동안. 문제는 이제 이거. 받아쓰기, 요거. 뭐야, 뭐야? 쌍위! 9살 되기가 왜 싫어? 응? 왜? 9살이 왜? 9살 되는 게 왜 싫은데, 아가야? 축하해. 언니가 되었잖아. 이유를 알려주면 안 될까? 왜 싫은지 얘기해줘봐. 근데. 응? 근데. 응. 학교에서. 응. 드로잉 상도 받았겠네? 맞아. 그 다음에 미도생도 받았고. 응. 독서. 독서 인증. 아, 그 다음에. 1학년 졸업한 이상도 받아요. 아, 그건 세 개 받아올 거야, 3개. 좋겠다. 너 상을 한 번에 3개 받는 거 쉽지 않아. 네가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한 거지. 아니, 언니는 초등학생 때 나보다 열심히 했잖아. 와! 언니는 상 최고 많이 받아. 6개까지도 받아온 것 같아. 너 때도 있었으면 뭐야도 받았을 거야. 미술상. 미술상도 있고 무슨 글짓기상도 있고. 진짜 힘들었겠다. 아, 죽을 것 같아. 어떻게 같은 반 됐어야 되는데. 방학 동안에 친구 불러준다 했잖아. 언니 걔 언니도 방학하면. 알겠어. 왜 또 내 손으로 닦고 굳이 네 손으로 닦지? 그렇게 속상해? 또 좋은 친구들이 또 있겠지. 아, 눈물. 어머나. 언니 되고 싶어 했잖아. 이제 언니 되기 싫어졌어? 왜 2학년 공부가 어려울까봐? 아니, 2학년 공부 쉬워. 근데 왜? 2학년 되기 싫어. 왜? 그 반 되는 걸로 막 너무 슬프고 막 울고 그럴 수도 있는데 주환이도 그랬고 엄마도 그랬고. 근데 더 좋은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는 더 나쁜 건 뭔지 알아? 싫어하는 애랑 같은 거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걸 배우는 거야. 싫어하는 사람이 같은 반 돼도 참는 방법. 좋아하는 사람이랑 헤어졌을 때도 참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거지. 통지표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이 어린이는 너무 못해서 1학년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 있는 거 아니겠지? 있어야 돼. 1학년 더 하고 싶어서? 어? 뭐가 그렇게 아쉬울까? 자, 짜잔! 성적표 나왔습니다. 성적표. 아, 모야는 나반에 됐고, 좋아하는 친구랑 헤어졌고,
기댁에 자녀는 2학년 라반에 배정됐네요. 요 앞은 거의 다 똑같아요. 요 앞은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뭐 읽을 필요 없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종합을 이겸만 보면 엄청 빠르게 읽겠습니다. 인사성이 밝고 마르며 고운 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어린이.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할 줄 알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 친구들을 잘 도와준. 정리정돈을 잘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모범적인. 미술활동 시 깊이 생각하여 정성을 다해 작품을 완성함. 수업시간에 태도가 무척 빠르고 크고 분명하게 발표를 잘하며 기본 생활습관이 잘 잡혀있어 학교생활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글씨를 반듯하게 잘 쓰고 정성을 다해 글씨를 쓰는 모습이 학급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줌. 수학교과의 경우 수강각이 뛰어나고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함. 아침 독서활동 시간에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몰입하여 읽는 학생으로 수업활동을 마치고 남는 시간에도 언제나 책을 가까이 하는 모범적인 학생임. 오! 엄마가 여태까지 본 통지표 중에 가장 우수한 통지표다. 너 1년 동안 생활 진짜 잘했구나. 멋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올까? 오! 상장이 무려 3개! 독서장. 요거는 책을 이제 몇 권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 금장, 은장 뭐 요런 식으로 나눠서 봤는데 금장이 제일 좋은 거고 25권 읽고 독서록 하면 돼요. 그다음에 표창장 한 거 책 읽고 발표한 거 옛날에 영상에서 한번 나왔죠. 뭐야 요것도 다 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사실 가장 중요한 미덕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 이 친구들이랑 롤링페이퍼도 했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응? 승아야, 힘내. 승아야, 넌 양보를 잘해. 2학년에도 잘 그래. 너 유튜브에 정말 이쁘게 나와. 2학년 때 건강해. 잘 지내. 승아야, 코로나 조심해. 2학년 때 너를 잊지 않을게. 화이팅. 영어 잘한다. 승아, 힘내. 2학년 때도 같은 반 되면 좋겠어. 사랑해. 승아야, 넌 참 착하고 똑똑해. 너랑 같은 반 되면 좋겠어. 넌 참 정의로운 친구야. 같은 반 진짜 되고 싶어 했는데 못 됐어. 승아야, 모야가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끝에 우리가 카메라를 하나 선물했죠. 모야 모야 패밀리 유튜브에 출연해줘서 모야가 고맙죠. 이렇게 모야가 이제 1학년 생활을 잘 마쳤는데 이제 우선 이렇게 학교에서 한 것도 잘 가져왔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모야가 너무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물론 뭐 인성 같은 것도 잘 가르쳐 주셨고 학습에도 진짜 관심이 많은 선생님이셔서 1년 동안 이제 우리 아이들 공백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았는데 그거를 진짜 다 채워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충학습지도 많이 해주시고 다소 이제 어려운 문제도 내주시면서 아이들의 학습에 빈 공간을 정말 잘 채워주셨던 선생님이셨고 진짜 모야는 이 선생님 만난 거는 진짜 알림장 1년 동안 모야가 한글이 참 힘들었는데 한글 얘기는 우리 다른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고 국어가 힘들었는데 끝에는 그래도 많이 발전을 했지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 받아쓰기. 이거 국어 얘기는 따로 영상으로 뽑을게요. 좀 심각하기 때문에. 유나는 6년 동안 수학 익힘책을 이렇게 열심히 숙제해주시고 검사하신 선생님은 없었어요. 근데 정말 학교 교과서도 너무너무 잘 이용을 해주셨고. 끝으로 모야의 가방. 실내화 나왔고 요건 내년에는 이제 못 신을 것 같아. 발이 좀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친구가 이제 또 이렇게 간식 선물을 줬어요. 엄청 좋겠다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거의 몇 주 전부터 조금씩 아이들한테 물건을 계속 이렇게 집에 가져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방학 시기에는 모야가 이렇게 들고 있거나 교과서 빼고 크게 무거운 건 없었고 1학년 다녀보니까 어땠어요? 되게 재미있었고 2학년 저도 치우려니까 친구랑 똑같은 반도 아니니까 너무 2학년 되게 싫어요. 그러면 2학년이 되면 어떤 마음으로 이제 학교에 다닐 건가요? 어떤 마음?
슬픈 마음? 응.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엔딩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 3학년들 제 친구랑 똑같은 반 되기 바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뭐되죠? 1학년 안녕. 엄마가 제 친구는 엄마. 자, 이제 한 명한테 행운이. 코카콜라 맛있다. 코카콜라 맛있다. 코카콜라 맛있다. 어? 너 끝났다? 코카콜라 맛있다. 어? 나도 끝났어. 엄마랑 뭐야? 코카콜라 맛있다. 너! 아니, 레이션 미래도. 레알? 소원을 100개로 만들어주는 게 소원이야. 너!